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헬라의 종교들 그리고 일어나는 이단들 그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평안을 위해서 타협을 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그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처지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 다 주님이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 일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보시지 않으신다면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주님이 전혀 보고 계시지 않다면 그럼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소아시아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이제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무서운 책망도 받았어요. 그러나 칭찬을 받았느냐 책망을 받았느냐를 떠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면 아직 주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칭찬도 주님의 사랑이고 책망도 애끓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이시라면 말씀하실 거죠.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떠나지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일곱 뼈와 일곱 금촛대가 뭔지에 대해서는 앞장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이고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제 마음에 특별하게 와닿은 구절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저 막연하게 우리 가운데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무언가 일하시는 분이라는, 주님은 무언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은 팔짱 끼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이를 거니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열린 그 어머니 금식기도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예배당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자 성도들이 꽉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건 성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평가로 뒤숭숭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과 목사님들 사이가 연합하는 일, 교회와 교회가 서로 함께 힘을 모으는 일,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하나가 되는 일,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그 기도의 모임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부산의 동성애 퀴어 축제가 해운대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반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몇 배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이 청년들이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여했던 젊은 친구들이 다 주눅이 들었을 정도라. 부산이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항상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1957년 태어나자마자 부산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977년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로 떠나올 때까지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1997년 20년 뒤에 저는 부산에서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또 20년 뒤에 이번에 어머니 기도회에 설교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부산과 제가 목사로서 목회할 때 부산과 지금 보는 부산이 너무나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면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20년 단위로 끊어보니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건 단순히 어느 한 부산 지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번 14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원코리아 연합 기도회가 열립니다. 북한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교회와 그 북한 선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성회를 엽니다. 아마 이 예배당이 꽉 찰 것입니다. 10월 마지막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집회인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또 여기서 열립니다. 저는 그 집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이, 집회가 아직도 열리지도 않았지만 제 가슴이 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도 같은 곳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온갖 종류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외국 선원들이 수도 없이 오고 가면서 완전한 향락도시였습니다. 동성애가 팽배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2년 반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렇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중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인내했고 그리고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뿐만 아니고 그들은 바른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서 지켜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무슨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신학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교리서적이 하나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책조차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일어날 때 바른 신앙을 지켜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교회죠.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낙심한 적이 없다는 구절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음. 이런 교회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할 때 그로 인해서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칭찬이 이 책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한마디의 책망이 앞에서 말했던 모든 칭찬을 다 무색하게 만드는 무서운 책망. 너 변했어. 너 처음 사랑 없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말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너 변했네? 너 그때 그 사랑이 아니네? 5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러셨어요. 촛대를 옮긴다면 성령을 거두신다는 거죠. 살아서나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충격이 옵니다. 그렇게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낸 그런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을 수 있구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는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교회가 됐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단들과 싸우다 보면 사랑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자꾸 서로를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단이다 아니다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러면 마음속에 사랑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옳고 그런 거 따지다가 정작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를 구별해내야 되고 정말 거짓 선지자 속으면 안 되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죠. 어떻든지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말 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거둬져야 돼.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은 분명히 따질 때는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는 그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게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괜히 이렇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환난과 핍박을 보십시오. 일어나고 있는 저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괜히 이렇게 메말랐겠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단호하세요. 그런 핑계야, 그런 항변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걸 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사랑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나머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IMF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때 얼마나 노숙인들이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부산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역 갈 때마다 보는 것이 그 부산역 대합실에 노숙인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심 저녁은 주는 데가 있는데 아침 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의논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숙인들 아침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새벽기도 끝나고 나와보면 교회 로비에 그때부터 벌써 노숙인들이 쭉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나와보니까 교회 사무실 문짝이 뜯어지고 캐비넷, 서랍 다 뒤집어졌습니다. 사무실에 있었던 여러 비품들 다 가져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숙인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하도 그 노숙인들이 교회에 자주 많이 오니까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침밥까지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 교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말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숙인들 아침 식사 대접하는 것을 모든 교인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교인들은 상당히 싫어하는 내색이 뚜렷했고 어떤 교인들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숙인들이 교회에 많이 와 있으면 전도해서 새가족이 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 도둑 맞았다 그러면 얼마나 말들은 또 많을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잘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왜 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저 노숙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급식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현듯 깨닫게 하셨어요. 진짜 도둑은 제 마음속에 있다. 교회 안에 도둑이 들었어요. 교회 중요한 비품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도둑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도둑질해 가는 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노숙인들이 그랬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서 제 마음속에는 그냥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잘 섬기긴 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 마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큰일 났구나. 진짜 도둑은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새벽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교회 로비에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숙인들이 여전히 쫙 둘러앉아 계셔요.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비가 와서 발이 다 젖었는데 양말을 하나 얻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 새벽에 양말을 어디서 가져와요? 집에 가서 가져와야 될까 생각하다가 너무 급하시면 제가 새벽기도 올 때 신은 새 양말이긴 한데 이 양말이라도 벗어드릴까요? 그렇게라도 해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던 양말 벗어서 그분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다루지 않으셨다면 아마 결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계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죠. 원수도 사랑하신 분.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만 원수 사랑하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핍박당할 때가 올 걸 알고 계셨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지요?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978만 명의 기독교인이 한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978만 명의 기독교인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랑으로 산다면 한국이 뒤집어지지요. 이 한국을 뒤집는 일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출석 교인 수가 3천 명이 넘어설 때쯤, 그때쯤입니다. 교회는 계속 날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이 교회 건축비 부채를 어떻게 상환하느냐, 그리고 이 예배당을 도대체 어떻게 사람으로 채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점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면서 예배당이 차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임했어요.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모든 것은 다 지표가 좋아요. 예배 때마다 새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때 켄 블랜차드가 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났나? 여러 가지로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소문난 건 도무지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위기인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실제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사랑으로 소문났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주변의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것은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교인 수, 건물? 아니에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소문났느냐. 그때부터 저희 교회 핵심적인 우리 교회의 과제, 우리가 교회가 붙들고 하는 핵심 가치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게 구호 한 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날 정도가 되려면 온 교우들이 사랑으로 소문나야 하는 거거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고민이 왔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너 이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사랑으로 소문나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쉽다 어렵다 그렇게 지금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교인들의 모임 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말이 자꾸 거칠어지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만 나오고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큰일 난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 내게 처음 사랑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일입니다. 내게 처음 사랑이었구나. 그래야 회개도 하고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린 처방이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처음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예수님 정말 저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 충분합니다. 내 생명을 달라고 해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원망도 불평도 많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이 거친 말이 나온다면 이유는 하나지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반드시 되찾아야 돼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1907년에 평양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지만 이미 그 전에 여러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평양에서 아주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그 소래교회는 선교사님이 와서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예배당을 만들고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 분이 그 소래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왔습니다. 캐나다 선교사였던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1896년 말에 소래교회를 방문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 300명의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펜윅 선교사님이 지난번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지도자 한 분을 불렀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집회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당신도 느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같이 뜨겁게 찬송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많이 모이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번 모임과 분명히 달라요. 이런 경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두 사람의 성도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솔직히 지금 제 마음속에 우리 교인 중에 미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말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선교사님도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가서 미워하던 사람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화해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은 이분이 교인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무개와 미워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우리가 화해했습니다. 눈물로 고백할 때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회개가 터졌어요. 이게 소래교회의 부흥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미워하면서 판단하면서 관계는 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외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첫 만남이 베델 들판입니다. 그건 황량한 들판이었고 노숙하던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는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20년 뒤에 야곱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 그때 그 믿음 아니네. 너 그때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때 그 사랑 아니잖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아니 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가 갈릴리였어요.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제자로 헌신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했지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중에 아 나는 너무 망가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도무지 회복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탕자를 기억하세요. 탕자처럼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돼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돼지 먹이도 먹을 수가 없은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탕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기억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냥 대책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 회복됐잖아요. 처음 사랑,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살겠어요? 나는 죽었다. 그럼 이제부터 뭐하고 살겠어요? 사랑만 하며 사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관계든 친적관계든 친구관계든 항상 중심은 나예요.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자기 중심, 철저한 이기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한번 제대로 사랑도 못 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한번 제대로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도 못 해보고 진짜 사랑 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난다니까요. 근데 나는 죽었어요. 정말 뭐하고 살죠? 이제부터 사랑만 하며 사는 거죠. 오늘 이 성찬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찬 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환난도 핍박도 이겼던 그 교회가 왜 처음 사랑 잃어버렸을까요? 핍박하는 자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단들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사랑은 다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계속 바라보면 말이 사랑이 되고 행동이 사랑이 됩니다. 성찬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한 몸이 되셨다. 이 믿음으로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의 확증이에요. 믿음 없이 받으면 그저 떡과 포도즙만 먹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찬을 받을 때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는데 주여
제게 첫사랑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소서. 이제는 정말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